정관용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당정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국가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걷어들이는 개발 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국토부는 공공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이익이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이처럼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개발이익 환수 법안을 강조하는 것이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과도한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하겠지만 두더지 잡기식으로 법을 만든다면 도리어 부동산 공급만 막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서 여야는 또 서로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대책마저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경선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당내에선 경선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인 김용남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정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진행 상황도 좀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사후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결국 구속됐어요. 네, 앞서 김만배 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비판 여론 위에 올랐던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이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말 맞추기의 정황 등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영장 심사를 3명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정민용 변호사까지 원래는 같이 받았죠. 근데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네,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법원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구속은 면했지만 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 많은데요. 그
그 저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이제 앞서 살펴본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 변호사 같은 경우 검찰 조사가 본격화됐을 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그리고 700억 원 약정설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이런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 자술서에는 보면 이 남욱 변호사 그리고 미래신도시 개발업자 등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가량을 건넸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유원홀 딩스에 남욱 변호사가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등 사실상 이제 그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만큼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3명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요? 네. 이른바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오늘 영장심사를 받은 3명 가운데 이 오늘 구속된 2명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까지 포함해서 그 이른바 4인방이라고 불렸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3명이 구속이 되면서 검찰에서는 이제 윗선 규명 그리고 로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곳이 성남시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직하고 있던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련성을 좀 밝히는 것이 지금 검찰 입장에선 초미의 과제이자 좀 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을 했고 그리고 2015년 2월께 정민영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집 증서를 보고받았다.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지금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아침에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 조간에 단독으로 썼던 내용인데요. 네. 그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당국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를 마친 뒤에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어오기 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폐기를 시도했는데요. 결국 이것을 이 경기남부경찰청이 찾아서 이 포렌식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 포렌식 결과는 아직... 그렇죠. 네, 정부 실장은 그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사실 이제 정진상 지금 비서실 부실장이 이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한 셈이고 특히 네. 전화를 이제 정 부실장 쪽에서 먼저 건 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통화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럼 압수수색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안팎 그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진상 부실장도 뭐 그 어떤 자격으로든 아마 검찰에서 한 차례 좀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황우석 사장 사퇴 압박 그 녹취록에 뭐 정 지금 부실장이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자,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검찰이 야당의 배임 프레임에 갇힌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대변인은 화천대유 투검 비리의 본질은 투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고 누구에게 왜 가느냐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배임을 입증하면 잘된 수사고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일부 네. 언론과 야당의 프레임을 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얘기를 막아줬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미 뇌물을 받은 곽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뭐 지금 민주당의 곽상도 의원 자꾸 이렇게 호출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곽 의원 의원직 사퇴안은 언제 처리되는 겁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의원총회 결과를 이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이 오는 11일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날 감사원장 후보자 채택안과 각상도 의원 사직권 처리 등 50개 정도 안건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를 계속 그 정면으로 겨냥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영장 발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듯이 자신도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 몸통은 이재명 후보임을 지칭한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럼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갖고 와서 자기를 방어했던 논리인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또 그게 같은 논리니 결국 구속되지 않았냐 이제 네. 이런 점을 거꾸로 네. 지적을 한 거고요. 네. 또 이제 정진상 부실장과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모든 정황이 그 개발 5인방과 이재명 후보가 한 몸이고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정의당은 원래 이 사건 초반부에는 이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하순경 뭐 10월 20, 한 21일, 22일 요 날짜부로 특검 도입 찬성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 메시지에서 이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만큼 이재명 후보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만 남았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만큼 검찰은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재명 선대위 회의에 이어서 오늘 의총에서도 이런 같은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늘 여기 계신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기 민주정부 출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 민생에 도움이 되고 답답하게 막혀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그 민생 안에 아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겁니까? 이른바 지금 여론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말하자면 제도적인 해법, 재발 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개발이 환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라는 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의원총회에 대해서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국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고 상임위에서 좀 더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그리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등 이제 주로 국토의 관련 이 법안들을 이번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국토의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국감을 통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니 정기국회 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더 올려서 이제 상향을 하고 그리고 부담금 감면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선 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 논의됐습니까? 그 부분은 좀 오늘 의총에서는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오늘 그 민주당이 밝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좀 재정 여력이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한 이후에 좀 네. 당정 갈등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당에서는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오늘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가 아니었다면서 다만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재원 마련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측 권성동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 245개 당협 가운데 윤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이 한 16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당원 선거인단 50%,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50% 이렇게 치러지게 돼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에서 승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비슷하거나 약간 처진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비슷하거나 약간 처진다 우리가. 다만 지지층 여론에서는 우리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향이 당원 투표에서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렇게 그 근거를 대고 있고요. 네. 반면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정반대로 여론조사에서 계속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그리고 지지층 여론도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 특히 최근 3개월간 가입한 신규 당원들 가운데 4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은데 이들의 홍 의원 지지세가 강하다. 이런 점을 승리의 근거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 측 이현주 전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저희가 우세하고 65% 전후가 되면 확실하게 이긴다고 판단한다면서 그 당원 투표에서도 총 투표율이 65% 정도 되면 오히려 당원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유증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와요. 네, 오늘 당 지도부에서 좀 그런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선거 이후가 중요하다면서 화학적 결합은커녕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단합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각계급파 당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일 뭐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틀째 이른바 거관꾼이라는 그 비유를 사용해서 네. 안 대표 측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그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당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시점에 정치공학을 내세워 거관꾼 행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공학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당 내부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좀 불쾌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안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이 대선 후보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로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거한꾼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당내 인사가 뭐 이른바 안철수 대표 측을 돕지 말라 막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본인이 우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당 내부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제 이런 그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요.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 선출되면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요. 고발사 주요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밤늦게까지 공수처 조사받았는데 여전히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네, 어젯밤까지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녹취록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취지의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겠다. 이 녹취록에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 이 저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다만 이제 이것이 검찰발로 진행 그 고발이 검찰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차차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를 했다고 지목되고 있지만 그분이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다면서 통화에서 조성은 씨도 이 윤 전 총장 이름을 꽤 많이 언급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만 끄집어낸 것이다. 그래서 뭐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주장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상세하게 조사받은 내용까지 브리핑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좀 드물게 보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김웅 의원 얘기가 맞다고 하면 공수처가 뭔가 확실한 단서를 못 잡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아마 김웅 의원이 일단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그 뭐 실제로 사실이 어떤지는 나중에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뭐 자기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실관계 뭐 시비를 이제 가리는 부분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피의자의 주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공수처 측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가 아주 착착 뭐
뭐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좀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는 그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뚜렷한 진전을 못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김웅 의원의 말로 보나 예, 그 어떤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 표시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네, 이것도 좀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원 최종 투표율이 63.89%.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캠프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10%포인트 이상의 차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홍준표 캠프 측과 인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이신 김용남 전 의원 연결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최종 투표율 63.89%가 나왔습니다. 예. 예측하셨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고요. 예. 글쎄, 저는 이런 투표율은 당내 경선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승리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바닥 분위기상. 네.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여론조사상은 뭐,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그 뽑아보면, 거의 매번 윤석열 후보가 월등한 차이로 앞섰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당원 투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 측은 당원 투표율이 65% 전후가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긴다. 당원 투표율을 보니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5%포인트 차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여론조사. 물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사용되는 여론조사는 지지정당을 따지지 않습니다만. 네. 기타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구분해서 물어볼 때는 항상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차이로 앞섰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그동안에 네. 20, 30대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는 3%, 30대에서는 9%, 40대 8% 이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의미로 398 후보다 뭐 이렇게 지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지지율이 낮게 나온 수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당원 구성 비율을 보면요. 그 전보다 지금 당원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세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 그 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가 약 35% 정도 되고요. 50대 이상의 당원들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네. 당원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홍준표 후보가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고 하더라도 당원 투표 결과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영남 지역 당원이 한 4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19만 명 정도가 추가로 당원으로 가입했을 때 수도권 당원들이 꽤 많아졌다. 이런 그렇죠. 거기에 지금 홍준표 후보 측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글쎄요. 수도권 당원들이 홍준표 지지를 많이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준표 후보는 뭐 최근에 적어도 정치 경력은 경남도지사하고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수도권에서 특별히 홍준표 후보가 더 높게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전혀 다른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홍준표 캠프 측은 지금 윤석열 네. 캠프에서 당을 4층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녹취록까지 공개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희가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한 윤석열 캠프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걸 갖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문제를 사칭한 겁니다. 그건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 네. 누구나 정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중앙당 당직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분명히 국민의힘 성북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북에 뭐 당협이 아마 두 개 정도 있을 텐데 갑과 을 네. 네. 거기에 당협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그 당협에 뭐 일하는 당직자가 됐던 특정 경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마치 문제를 밝혀낸 것처럼 호도하는 게 오히려 그게 사칭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현주 위원장 얘기를 이제 어제 저희가 들었지만 예, 예. 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 당협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럼요. 예, 당협에서 뭐 누가 됐던 선거 운동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장은 조금 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입장을 저희가 이제 듣는 걸로 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가름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건영 예.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야당 후보로 선출돼야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반대다. 윤석열 후보가 좀 껄끄러운 후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그 정선의 여론조사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는 그전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을 하는데 지지 정당을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윤호중 민주당 의원께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상대하기 좀 쉬운 후보를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여러 실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의 경우에는 망언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이후에 반려견 관련 발언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런 이제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죠. 몇 달 정말 안 된 정치 신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의도식 화법이나 정치적인 그 언어 사용에 익숙지 않은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는 것도 맞는데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인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쪽의 경력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때 국민의힘 전신인 당의 후보로 나가서 24%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네. 역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관련해서 광주 방문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힌 적 있잖아요. 네네. 언제 혹시 가시는 거죠? 사실은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자는 주장도 캠프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이제 경선 때문에 급하니까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서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경선 네. 이후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대표와 만나고 있다. 그리고 단일화의 대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발언을 네. 한 게 있는데 안 대표는 저 어떤 소통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의사소통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후보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다른 뭐 배석자가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분명히 그 소통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네. 공천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당 대표가 아닌 각 당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안철수 대표 측과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물론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계십니다만 네. 대선은 사실은 그 승부를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그야말로 양 진영 간의 가장 큰 격돌의 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누가 1위를 하더라도 5% 이상 차이를 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5% 내외에 적어도 그 정도의 득표력은 항상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경선 막판 캠프 간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로 선출돼도 승패 그러니까 패배 인정하고 원팀을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누가 됐든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원팀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1, 2위를 다투는 그 각 후보 진영에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의 상당 부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면 뭐 이렇게 결합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워낙 이 대다수 다 기존에 윤석열 캠프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그 역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워낙 이게 캠프나 구성원 비중의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제 이현주 위원장께 시간 드린 거하고 똑같이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30초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나 뭐 안보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무너진 법치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알겠습니다. 원칙을 잃지 않는 지도자로서 법치 회복, 이 무너진 법률 시스템의 복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이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에서 네. 미국이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느냐, 양적 완화 네. 축소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드디어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OMC 회의 열고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 테이퍼링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일단 3조 달러를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석 달 만에 풀었는데 그 뒤에도 한 달에 1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양적 완화로 풀고 있었는데요. 이 돈을 조금씩 앞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로 테이퍼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네. 연준에서 이제 FOMC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풀던 것을 이제 앞으로 한 달에 이 150억 달러씩 계속해서 줄이는 그런 방침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네. 당장은 11월하고 12월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묘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12월에 경제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속도로 계속해서 풀어나간다면 앞으로 8개월 동안 테이퍼링이 이제 계속되면서 중단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양적 완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테이퍼링을 악재라고 네.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 증시는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미 시사야에서 경제한방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테이퍼링을 2014년에 했을 때 미국 주가가 1년 동안 11%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증시만 딱 놓고 보면 그 자체는 결코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시장에서는요. 2014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일종의 조건반사 현상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은 예전에 2013년에 전 버냉크 의장이 이 테이퍼링 얘기 처음 했을 때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걸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 할 거라니까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매달 테이퍼링 예방 주사를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심지어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면 아 뭐 7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줄 알았더니 11월, 12월 일단 두 달을 해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인 신호로 봤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과는 완전히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급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에는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네네.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갔다가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좀 네. 달라요, 미국 증시하고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인데요. 2014년에 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증시는 11.3%가 올랐지만 그해 우리 한국 증시는 5%가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2014년을 기억해보면 테이퍼링이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닌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4년에 그 일어났던 현상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돈의 홍수가 완전히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국의 경제적 실력이 진짜 드러나거든요. 네. 그 경제적 실력이라는 건 결국 실물 경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수출의 33%가 달려있는 중국 경제를 좀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 경제 전망이 내년에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의 소비가 지금까지 이제 제조업 제품 중심이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아무래도 일상으로 회복으로 가게 되면 서비스업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인 나라들의 주가는 조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근데 예. 사실 말이죠. 우리나라 주가가 이미 올 여름 이후에 최고점 대비 사실 9%가 넘는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벌써 격차가 엄청 큰 상태거든요. 네.
물론 이제 테이퍼링에서 2014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그때 주가 하락분을 이미 다 선반영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향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시에서 흔히 이런 얘기 있거든요.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제 리빙 위드 코로나 즉 일상 회복 단계에서 비록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걸 증시가 항상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2014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또 이걸 시장이 또 선반영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게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경제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르는 것 같다가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아 참. 근데 지금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네.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것 아니겠느냐,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파월이 얘기한 대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이 미국의 이 저명한 투자은행조차도 이거 비슷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이잖아요. 네. 그런데 테이퍼링이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7월 달에 끝난단 말이지. 그러니 내년 7월에 이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해서 내년에 두 번이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이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두 번이나 하면 진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사실은 풀던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증시나 자산시장 또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 경제 주체들이 빚을 질 수 있는 데까지 졌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빚이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천문학적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작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없는 건데 만약에 지금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정상화시킨다는 건 2.5% 정도를 우리가 금리가 정상화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백수로 치면 금리가 10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5%에서 5%로 올린다. 이건 2배밖에 안 되는 거지만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2.5로 올린다. 이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네. 그렇죠. 다달이 갚아야 되는 이자가 여기에 바로 금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예상이 맞는다면 아주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다행인 점이 그 골드만삭스가 이런 거시경제 전망은 아주 자주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골드만삭스의 전망보다는 파월의 말이 좀 더 좀 신뢰가 간다고 보고요. 네. 이게 뭐 좀 개인적인 전망을 좀 담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짧게는 1, 2년 또는 2, 3년 뒤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은 지금 당장 이렇게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금리 인상이 온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면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그냥 내년에 금리를 두 번 올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네. 연준의 첫 번째 존재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오면 예를 들어서 마일드 인플레이션 정도라면 이게 3%가 안 넘는 게 마일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연준이 참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올해 이제 물가 인상률이 5.4%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만약에도 내년에도 5%가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계속해서 기록을 한다.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주장대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즘에 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걱정할 때 사실은 깜짝 충격요법으로 예. 금리를 진짜 아무한테도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 끄는 연준은
모든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렇다면 몇 달 전부터 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계속 예방주사를 놓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금리를 진짜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폴 튜더 존스라는 분이 만약에 정상금리인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면 S&P 지수 기준으로는 35%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분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 그래서 못 올릴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것이다.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금리를 아예 안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올리긴 네네.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 기간이 이제 조금 뒤로 미뤄질 뿐이고, 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돼서 이 GDP 대비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때 GDP가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GDP가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어나게 되면 시장금리가 들썩거릴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올해 초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1.6%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 과거처럼 1.7%를 또 돌파한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아주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실 미 연준이 아무리 비둘기적인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연준이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 있고요. 여기에는 미국이 과연 앞으로도 재정 적자를 계속 쌓아갈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네요. 내년에 진짜 봐야 되는 변수들은 정말 많지만요. 제가 이 경제한방 코너 시사야에서 계속해서 계속 뜨거운 소식, 핫한 소식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기는 올리는 거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올려서 선제적 대응을 했고요.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을 좀 하면서 요즘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리 올라가는 것도 좀 준비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각 네. 가게도 좀 준비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